네, 3월 중순입니다. 자, 어느덧, 땅이, 꽁꽁 얼었던 땅이 녹아서, 제가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쉽사리, 택란이죠? 택란하고 초석점. 자, 택란은 산부인과 질환에 좋고요. 그 다음에 초석점은, 뇌 기능을 활성화시켜가지고, 치매 예방에 상당히 좋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근데 택란하고 초석점하고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 합니다. 자, 그래서 땅이 녹아서 여기 지금 이 밭에 여기는 지금 뭐가 있냐면은 택란하고요, 초석점하고 또 뚱딴지 300초 석잔풀이 같이 공생하고 있는 데인데요. 제가 와서 미리 한번 캐봤습니다. 자,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요. 자, 보세요. 자, 여기 잘 보시면은 요게 뭐냐면은 요게 바로 쉽사리 택란이에요. 산부인과 질환에 좋다는 택란입니다. 얘가 뭐 같이 생겼나요? 누에고추 같이 생겼죠? 그 다음에 이쪽에 얘가 바로 초석잠이에요. 치매 예방에 좋다는 초석잠. 뭐 같이 생겼나요? 골뱅이처럼 생겼죠? 얘가 바로 초석잠입니다. 얘는 택란 쉽사리라고도 하고요. 택란. 얘는 초석잠. 그다음에 여기 뭐 뚱딴지 돼지감자 있고 얘가 300초 같은데 300초하고 뭐하고 300초 뿌리하고 뭐하고 비슷하냐면은 석잔풀, 또, 둥글레, 아주 비슷합니다. 만병통치약이라고 하는 300초 뿌리입니다. 자, 지금 얘네들은, 어떻게 먹으면 맛있냐면요. 초장에, 썰어가지고 초장에, 뭐 요즘 철인, 쭈꾸미, 또는 낙지를 넣고 초장에 무치면, 먹을만 합니다. 제일 맛있는 건이 뚱딴지. 고소하고 상당히 달아요. 지금 캐야 돼. 3월 중순 넘어가면 또안 되고 2월 말이나 3월 중순 정도에 캐서 드시면은 역겨운 냄새 있잖아요. 이게 뚱딴지에 전혀 안 납니다. 지짐을 제가 며칠 전에 해 먹어 봤는데 감자전보다 맛있습니다. 고소하고 달아요. 아주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아이들도 좋고 좋아하고. 자, 여기 뭐 여러 가지 캐놨는데, 여기, 요게 바로, 쉽사리, 그 다음에, 쉽사리가 있고, 골뱅이처럼 생긴 거는, 초석잠이에요. 그러니까, 요거 두 개를, 이거를 어떤 사람들은 초석잠이라고 헷갈려가지고, 이건 산부인과 질환에 좋은 거예요. 얘가 바로, 치매 예방에 좋다는 초석잠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해되시나요? 지상부 부분은, 지상부 있잖아요. 잎부분, 이제 줄기 부분. 이거는 제가 작년에 아주 자세하게 영상을 찍어서 올렸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먹을만한 뿌리, 알뿌리들 이렇게 지금 자랐습니다. 3월 중순인데 지금쯤 캐서 드셔야 됩니다. 자, 뚱딴지고, 얘가 바로 쉽사리 택란, 얘가 초석잠입니다. 이제 구별을 확실하게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상입니다.